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KB증권의 이은택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시기만 하면 또 만족도가 높아서 자주 좀 모셔달라고 하는데 그러기는 또 쉽지는 않아서 어쨌든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까지 온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를 조금 좀 높은 시각에서 내려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여쭤보죠. 이은택 수석께서는 시장을 볼 때 뭘 보고 보통 이게 여전히 가는 장인지 쉬는 장인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네.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거는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왔거든요. 예. 네. 12페이지 그 차트를 혹시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주식을 막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증권회사 오기 전에 제가 초직장인 증권회사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옵션도 해보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같이 컴퓨터 공학과 나온 친구들이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잘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뭐 단기간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 네. 제가 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상승장 때 투자를 해야죠. 장기로 쭉 올라갈 때 네, 그럴 때 막 위험 선호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지금 한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거의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네. 상승장 때는 그냥 뭐 주식은 재미로 하고 그냥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 해외 주식이라든지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언제 상승장이 일어나고 언제 횡보장이 장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좀 알면은 대충 좀 살면서 언제 투자를 그것만 알면 좋죠. 네. 네. 그래서 네. 차트를 한번 봤더니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12페이지 차트. 뭐 이거는 꼭 뭐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차트가 아니니까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거의 한 100년쯤 동안의 S&P 500 네, 지수인데 맞아요. 로그 스케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칸이 10배짜리예요. 10배짜리.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하나 특징을 보실 수 있죠. 혼란기 13년, 횡포기 13년. 네. 그다음에 상승기 16, 횡포기 16. 상승기 18, 횡포기 12. 대충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주기로 계속 상승장과 횡보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장은 한 10배 올라주네요. 그렇죠. 오를 때 한 네. 10배 오르고요. 한 15년 정도 압축해서 한 10배 오르고 예. 그다음에 15년 그냥 쉬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10배 정도 올라주고 당연히 이제 다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만은 왜 그런지만 알면은 네. 우리는 이제 뭐 횡보장 때 그냥 채권 같은 거 하고 따박따박 이자 받아 먹다가 예. 아 이제 됐어 그러면서 주식하고 이러면 되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네. 네. 그래서 네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정들을 제가 한번 하나 조금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제가 지금도 훨씬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했던 젊은 30살 때쯤 했던 고민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가정을 했어요. 아마 이게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을 때 상승장이 일어날 거야. GDP 성장률. 그렇죠. 그건 뭐 매년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예. 경제가 별로 안 좋으면 이거는 뭐 주식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13페이지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상승장 때 이제 노미널 GDP라고 하면 명목 GDP죠. 물가를 예. 감안하지 않은 명목 GDP 상으로 연 한 4.8%씩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년 발표하는 GDP에다가 네.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숫자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횡보장은 재밌게도 횡보장 때는 9.3%가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GDP 성장률이 높을 때가 주가는 네.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네. 명목 GD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경제 성장률에 물가 더한 거. 네, 그렇습니다. 물가까지 포함한 경제 성장률이죠. 예. 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꽤 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만 봐도 대충 지금은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알 수 있을 듯한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차트를 좀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할 힌트를 하나 좀 빠르신 분들 하나 캐치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그 옆에 리얼 GDP라고 써 있죠.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뭐 경제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볼 때 뭐 실질 리얼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실질이잖아요. 실질이란 예. 말이 붙으면은 물가를 감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를 감안한 걸 보면은 상승장과 횡보장하고 한번 경제 성장을 보면 비슷하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상승장하고 횡보장 때 노미널 그러니까 명목으로 보면은 차이가 꽤 큰데 실질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횡보장 때 물가 상승률 굉장히 높다.
아, 그 얘기죠. 그래서 이따 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예. 인플레이션이 상승장과 행보장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다. 아, 경제 성장률은 늘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늘 시기별로 비슷하고 네. 쉽게 정리하면 물가 오를 때 오히려 주가는 안 좋고 안 좋죠. 물가가 네. 낮을 때 주가는 네. 좋다. 물가와 네. 주가는 반비례한다.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고민들 되게 많죠.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왜 안 생길까? 투자자들은 그런 거 고민을 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아, 물가가 낮다고 투자해야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진작 알려주시죠. 아니 물가만 네. 보면 주가를 알 수 있다면. 제가 뭐 2013년에 쓴 레포트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GDP 성장률을 보니까 네. 그건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뭐 행보장하고 상승장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예.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본 거는 잠깐만 네. 이거 저는 여기서 왜 물가가 낮을 때 주가는 오릅니까? 거꾸로 네. 또 물가가 높을 때는 왜 주가는 안 좋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 기다리면 이따가 그거 설명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두 번째로 본 건 이제 1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차트를 띄워 주시면요. 그래서 예.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아, GDP 아니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야. 아, EPS야. EPS 주당 순이. 네, 주당 순이익이야라고 했더니 이거야말로 주가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해 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횡보장이나 상승장이나 평균적으로 한 5.6%씩 매년 그냥 평균을 내면은 비슷하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던 거죠. 아, 기업 이익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이 큰 게 맞아요. 뭐 1년, 2년 보면 당연히 EPS 그로스,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게 맞지만 네. 장기적으로 왜 15년 동안 어떨 땐 폭발적으로 주가가 갔다가 10배씩 올랐다가 또 어떨 때 15년 주가가 안 갔을까? 예.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뭐 15페이지 한번 차트를 띄워 주면 저희가 소위 이제 퍼 뭐 이렇게 얘기한 밸류에이션이죠. PER, 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PBR 이런 것들이 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평범하지 않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떤 결론이 뭐냐면 상승장 때는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퍼 같은 것들이. 퍼가 높을 상승. 때 상승장이더라. 그렇죠. 퍼가 막 올라갈 때. 그 말은 또 네. 퍼가 올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과 거의 그렇죠. 동의어니까. 거의 동의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네. 동어 반복이기도 하긴 하네요. 네. 예. 그리고 횡보장 때는 퍼가 하락을 하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네. 이게 되게 평이한 얘기 같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횡보장 때는 밸류에이션도 보통 횡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퍼가 낮아진다. 네, 퍼가 낮아져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경제 성 아, 그 기업 이익을 봤을 때 횡보장 때나 상승장 때나 모두 매년 한 5%씩 기업 이익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때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해서 퍼를 끌어올리면 PR을 끌어올리면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거고. 주가 오르는 거고. 두 개가 곱하는 게 주가니까요. 예. 반면에 기업 이익이 오르더라도 지금 읽고 보신 것처럼 횡보장 보신 것처럼 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답이 뭐냐면 15년 동안 왜 어떨 때는 상승장이고 어떨 때는 횡보장일까? 답은 바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PER, 퍼 이런 것들이 답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도 기업 이익만 봐서는 기업 이익이 좋다고 이때가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즉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네. 기업 이익 증가율은 길게 보면 비슷하더라. 네. 사실 올해 예만 봐도 이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계속 밸류에이션이 비싸진다, PER이 올라간다, 네.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게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는 이게 뭐 PER이 비싸다는 게 올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4, 5년 전부터 계속 비싸요, 비싸요 하는데 그걸 계속 끌고 올라오는 중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주가가 오르는 구간, 그 상승장과 횡보장에서 상승장일 때는 PER이 높고 계속 올라가고 네. 횡보장에서는 PER이 네. 횡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죠. 네. 이거는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PER이 올라가고 네. 주가가 잘 안 오르고 내리니까 PER도 내려가는 것은 네.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데 사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싸도 사는 거지 가격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도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주체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얘기군요. 결국 그렇죠. 다른 지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네. 도대체 왜 언제
언제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나? 네, PR을 막 끌어올리면서 갑자기 막 간이 그렇죠, 대박으로 그렇죠. 나온 것처럼 예. 비싸도 또 사, 막 지금처럼 더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네. 정말 싸다 싸다 하는데도 안 살까? 네. 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그냥 중간에 좀, 좀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띄워놓겠습니다. 뭐 17페이지 잠깐만 차트 보여드리면은 예. 네, 17페이지 뭐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뭐 공식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대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인데 아, 주식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허탈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그럼 상승장처럼 움직이고 네. 언제는 침체되느냐 그건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답이 있다면 네. 대단하네요. 네. 예. 17페이지를 굳이 넣은 건요, 뭐, 단순히 뭐, 사람들 마음 때문에 주가 오른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투자론에서 말하는 공식으로 봐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좀 따지기 위해서요. 뭐, 맨 마지막 따라서 한다면 제가 차트를, 공식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이제 RF라는 게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죠. 금리죠. 근데 금리가 분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 오르면요, 주가 빠져요. 네. 금리 오르면 큰일 나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분모가 분모에 예. 금리가 있으니까 금리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예. 그럼 최종 값은 작아지잖아요. 우리 산소한 것처럼. 뭐 그런 게 있고.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싶을 텐데 네. 뭔가 복잡한 공식을 하나 주셨습니다만 네. 주가라고 하는 건 네. A분의 B인데 네. A는 분모, B는 분자인데 네. 분모에 지금 금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공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금리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네.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성장성도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쳐요. 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 제가 그 동그라미로 그리는 게 ERP인데라고 하는데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듣고 뭐 한번 흘리시면 돼요. Equity Risk Premium이라는 거예요. Equity Risk Premium. 네. 이것도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커지면 주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내려가는 거죠. 예. 네. 그럼 Equity Risk Premium이 어떤 거에 대해서 움직이냐를 요즘에 행동 재무학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네.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엔 위험에 대한 선호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지 않냐 이거는 사람들이 고통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네.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이 클 때는 위험을 선호하지 않고 고통이 작을 때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위험 선호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위험을 언제 선호하냐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언제 사람들이 네. 위험을 선호할까? 어떤 때 위험 선호 현상이 막 높아질까? 이건 되게 대답하기 힘들지만 네. 사람들이 어떨 때 경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움직여야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호전됐을 때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는지는 아마 연구한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복잡한 공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의 네. 위험 선호도가 네. 높아질수록. 네. 위험을 걷더니 그래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는 느낌을 네. 가질 때일수록 주가는 높다. 그렇죠. 높아진다. 예. 네. 그래서 20페이지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들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통이 많아지고 고통이 적어지냐 연구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20페이지 보시면은 이 오쿤 교수란 분이 계세요. 아서 오쿤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한번 얘기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오쿤의 법칙. 아서 오쿤 1928년에 네. 태어나서 1980년에 네. 돌아가신 맞습니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위원, 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네요. 네, 네. 예. 이분이 이제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짜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뭐 이게 일화라서 뭐 저도 이제 글을 보고 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둘 때 GDP 성장률을 놓잖아요. 경제 목표를 우리 어떻게 할까? GDP 네. 성장을 뭐 올해 3% 목표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GDP 성장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GDP 성장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불행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꼭 그렇진 않죠. 예. 우리가 뭐 GDP 성장률 올해 3.5%다. 난 너무 행복해. 그렇진 않아요. 올해 2.5%다. 난 너무 불행. 이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GDP 성장률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좀 겪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기뻐하나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나 오로지 사람들의 감정에 저 영향을 주는 팩터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연구해 보려고 시작을 해서 결국에 도출한 게 바로 이 미저리 인덱스라는 고통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언제 고통스러워지냐. 네. 여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은 높으면 고통스럽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실업률도 실업률도 높아질수록 고통스러워진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것도 네. 심플하고 특별한 얘기는 아니다 싶네요. 심플하죠. 굉장히 네. 심플하고 예. 그 이외에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뭐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다른 것들 붙였다 뗐다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움직이지만 네. 항상 안 바뀐 거는 이 실업률하고 물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물가가 높아질수록 사람들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 지금 뭐 이거 막 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렇게 싶을 텐데 네. 결국 15년 동안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위험을 선호하고 주식을 사고. 예. 어떨 때는 15년 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지 않. 위험을 회피하는가. 주식이 싸다 그래도 안 사고 이러나. 네. 근데 이 그 위험 선호도에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게 앞에 좀 많이 뛰어넘었지만 그게 네. 어떤 결론인데. 그럼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은 뭐에 대해서 결정되냐? 한 게 바로 이 미저 인덱스라는 거고. 아,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물가와 주가는 반비례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을 때 왜요? 왜요라는 질문을 이따 드린다고 했는데 이 설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네. 주식을 네. 안 사고 위험을 네. 안 선호해서 네. 반대일 땐 반대라서. 네.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예.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은 아 그렇다면 얘하고 아까 말했던 밸류에이션 퍼 있죠. 예. 퍼가 올라가 15년 동안 올라가는 거 15년 떨어지는 게 뭐 1년 1년 이렇게 다 맞진 않아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맞으면은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 이제 그려봤는데 여기 지금 뭐 차트가 그린 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20페이지 21페이지에 제가 그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실업률하고 물가 실업률 뭐 여기는 그 인컴 그로스 또 그렸는데 보시면은 한 100년 정도 그려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를 더한 네. 미저리 인덱스를 구해놓고. 네. 이게 높으면 주가가 낮고 이게 낮으면 주가가 높고 한 역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주가는 아니고 밸류에이션이죠. PER, 퍼. 네. 퍼하고 관련이요. 예. 위험 선호도니까. 그러나 그게 주가와도 또 높을 때는 그렇죠. 높으니까요. 네. 예. 결국에 그게 올라야지만 15년 동안 상승력이 펼쳐지는 거고 그때 네. 이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반면에 이게 떨어질 때는 주식을 하지 않고 뭐 채권이라든지 저축 같은 게 하는 게 훨씬 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려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그래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왔는 게 이제 결국엔 실업률하고 물가가 두 개가 모두 안정돼 있을 때, 예. 네, 사람들은 갑자기 위험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그때 보통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심지어 기업 실적과도 무관하게. 기업 실적 완전 무관하지만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은 뭐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2012년 13년에 이제 그 자료를 발간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한번 2012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2년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때 어땠냐면 실업률이 한 8% 뭐 이 정도에서 9%에서 미국 실업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의 고통은 적어지겠죠. 그리고 물가는 앞으로 한 2% 이내에서 별로 그렇게 안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럼 그때 생각이 그럼 사람들은 위험을 앞으로 선호하겠구나. 왜냐면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고 물가는 안 오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 증시 앞으로 뭐 15년 만에 상승장이 드디어 펼쳐질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었던 거죠. 네. 뭐 지금 그럼 이걸 대입하면은 앞으로 미국장이 뭐 앞으로 흔들릴 거예요. 뭐 10%도 하락할 수 있고 뭐 15%도 하락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상승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라 볼 때 전 안 네.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업률은 앞으로 또 낮아질 거고 인플레이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일어날 거라는 게 어제 뭐 FOMC에서 얘기한 뭐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낮은 인플레이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갈 때는 보통 밸류에이션 올라간다. 퍼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낮은 거는 대부분 모든 경제학자들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동의를 하는 쪽이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고 네. 실업률도 계속 낮을까요?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뭐 고용이 좀 활성화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네. 실업률은 뭐 그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4% 정도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아주 행동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아주 심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실업률이 낮아지고 왜 물가가 안 올라가면 사람들 위험을 선호하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시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금융시장. 네. 하나는 실물시장. 예. 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실물시장에서 가장 위험 선호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실업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위험을 선호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이죠. 내가 안 잘려. 네. 나 계속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래야 밥도 아니, 사 먹고. 모두. 그렇죠. 내가 잘려도 언제든 주식할 수 있어. 이럴 때 사실 위험이 선호되는 거죠. 예. 뭐 옆에 동료들 뭐 집에 가고 그만두는데 난 가족 걸고라도 주식하겠어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 위험이 선호 안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은 이 금융시장의 그 위험 선호도를 관장하는 데이터예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가장 저는 직접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짜장면 값이 뭐 옛날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5천 주고도 못 살아 뭐 10배가 올랐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10배가 오른 게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짜장면이라는 게 본질이잖아요. 걔는 오를 수가 없어요. 짜장면은 밀가루 반죽하고 네. 여러 가지 춘장으로 만드는 건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근데 왜 10배 올라? 10배 오른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만 원짜리가 네. 10배씩 깎여가는 거죠. 집값이 뭐 올랐어. 정확한 표현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치가 보존되지만 없는 사람은 돈이 같이 깎이잖아요. 있는 예.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위험 선호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바로 이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움츠려든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네. 생활이 팍팍해지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위험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차트를 띄우실 수 있으면 25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25페이지는 아까 됐지만 뭐 장기 역사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제가 이 차트를 세 개를 그렸는데요. 세 개가 뭐냐면 위에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물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CPI라고 적은 게 PER, 퍼예요. S&P 500 예. 퍼예요.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물가가 안 오를 때. 네. 그랬던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업 적어지고 고용이 잘 되면은 경기 좋다는 뜻이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안 오르는 적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100년 동안 3번 있었어요. 3번. 예. 그게 언제냐면 제가 그 빨간색 굵은색으로 그려놓은 거죠. 처음이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 버블이 있었던 시기죠. 두 번째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뭐 이때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보통 경제사에서는 부르는 시기고요. 예. 마지막 한 번 더 있었던 게 이제 1990년대 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 요즘이 네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안 오르죠.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물가 안 올라요. 이거는 사실은 뭐 경제학자 분들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할 거고 우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네. 질문 좀 바꿔야 되는 거야. 왜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왜의 이유는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금융시장의 모든 기여하는 거죠. 그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네. 한번 질문해보면은 답은 마지막 차트 있죠. 그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는데도 물가가 안 오른 시기는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네요. 네, 15년 동안의 상승장이 꼭지까지 쫙 올라가는 현상들이 항상 반복이 되었던 거죠. 되게 고통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인데 네. 두 개가 다 괜찮은 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가끔씩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네. 참 어떻게 이런 시기가 있나 싶을 만큼 좋은 시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즘이 그렇다? 요즘뿐만이 아니죠. 이게 벌써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2012년부터 거의 한 7, 8년 된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중앙은행이 정책을 펼 때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 적극적인 정책은 네. 주가를 올리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네. 제공한다.
맞아요. 그게 정확해요. 예. 그래서 아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익스펙테이션은 연준이 계속 방어해 줄 거야. 네. 라고 생각하면 물가 아무리 올라도 인물가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잠깐 보면 아 이제는 유튜브도 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잠깐 유튜브 못 보셨던 분들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 별 얘기는 없었어요. 오늘 이은택 수석 연구위원께서 해주신 말씀의 요지는 주가가 그럼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를 긴 시계열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낮고 물가가 낮고 실업률도 낮을 때 주가는 오른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는 둘 다 좋은 시기는 많지는 않으나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고 요즘도 그렇다는 말씀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근이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장이라기보다는 강한 상승장 역사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상승장의 중간쯤 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잠깐 방송 고치는 동안 한 얘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물가가 낮으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든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쓸 수 있으니 그게 주가의 우호적인 상황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까지. 앞으로는 물가와 실업률 특히 그중에서 물가만 잘 지켜보고 있으면 주가에 대한 위협은 좀 적겠네요. 그렇습니까? 뭐 아주 크게 틀릴 리스크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오해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과 선진 시장을 대입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네. 네. 한국 시장도 상승적인 횡보장이 명확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 한국 데이터 집어넣어서는 잘 안 나오는 결과입니까? 한국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해주세요. 우리는 한국 주식 오늘 더 많이 해요.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네, 오늘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예, 그렇죠. 한국 시장도 한번 차트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있으면은 한번 차트를 한 1980년에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 100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주식 두 번만 했으면 돼요. 40년 동안. 많이 오르던 시기 때, 예. 그때가 이제 150포인트에서 100으로 시작해서 86년까지 100을 거의 못 넘다가 네. 그때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갔었죠. 89년에 1000포인트 가고 나서 한 14년 못 올랐죠. 네. 그러다 브릭스 시대라고 불렀던 2004년에 이제 2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예. 그때 두 번만 했으면 됐죠. 우리나라도 상승장이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도 역시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낮았던 시기예요. 신흥국은 거기에 따르지 않거든요. 다른 법칙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결론만 살짝 네. 먼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럼요. 뭐에 따릅니까? 그 이유나 이런 건 그때 배우죠. 결론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환율에 예. 따라서 많이 갈려있죠. 아, 환율?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심플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납득도 가고 거기서 끄덕거려지는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물가와 실업률이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는 계속 낮을 거라는데 동의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네. 실업률은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많이 높이는 요인이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게 신기하다고 할 만큼 우리 주변의 상황은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의 동인도 꽤 있을 텐데 실업률이 계속 낮을 거라고 예측해도 될까요? 저는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이것도 다음에 기대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너무 긴 얘기라서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분명히 일자리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많이 줄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시면은 검증해 보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근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저도 월급쟁이지만 뭐 조선시대나 태어났으면은 그냥 뭐 노비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쉬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해외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계속 일하는 거죠. 눈 뜨면은.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도 이제 휴가도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데이터로 다 증명이 돼요. 생산성이 높은 유럽일수록 근무도 조금 하는데
그 일자리 나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눔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가를 더 많이 즐긴 쪽으로 갈 거고, 실제로 케인스가 1930년대 그 논문 쓴 게 있어요. 네. 100년 후를 예상하는 100년 후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마 100년 후 2030년이죠. 그때는 일주일에 뭐 14시간 일한다 그랬나요? 네. 점심 먹고 퇴근할 거라고. 근데 이제 14시간 일하는 게 뭐 점심 먹고 퇴근한다기보다는 아마 휴가가 길어지겠죠. 아니면 주 3일 근무 이렇게. 주 한 3, 4일 일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생산성 좋아지면서 주일제 근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업률은 낮아진다. 오히려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뭐 투자자라면은 그럼 사람들 여가 시간에 뭐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죠. 3프로 TV? 3프로 TV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씀 잘 다시 한번 새겨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미국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영향을 우리 증시도 받으니까요. 미국 장이 계속 나쁜데 우리가 좋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또 미국 장이 계속 좋은데 우리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으니 크게 보면 커플링 한다고 보고 지금이 오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지표를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은택 수석연구원께서는 조만간 나오셔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주가를 움직이는 별도의 요인인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 좀 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모신 보람이 있네요.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